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 오후 7시입니다. 요사이 영일만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통령과 장관과 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산업부 장관, 또 관료들, 기자들이 쏟아내는 말과 글을 읽어보면, 아, 이분들이 석유 개발, 특히 해저 석유 개발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딱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유 시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유전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유전은 뭐냐 하면은 석유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석유는 그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 거대한 이 지층에 이렇게 섬여 있어야 합니다. 스펀지처럼 이 구멍이 많은 샌드스톤, 사암이라고 그러죠. 또는 석회암, 이런데 석유가 잔뜩 섬여 있어야 됩니다. 스펀지에 물이 섬여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적층을 뚫으면은 석유나 가스는 항상 나옵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다만 모여있는 유전을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전, 오일풀 또는 오일필드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 시추는 석유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유전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고, 유전이 개발되려면 경제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오일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매장량이 천만 배럴밖에 안 된다, 바다의 경우입니다. 해저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할 수가 없어요. 코스트가 맞지 않습니다. 1억 배럴 정도 있다 하면 그건 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규모의 유전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걸 만사다 젖혀놓고 석유만 나오면 무슨 성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대륙붕 뭐 이런 데서 석유가 나온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적어서 유전 발견으로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영일만 대소동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완전한 소설이고 코미디입니다. 대통령, 장관, 관료,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투기판의 모객꾼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관료들과 언론이 경쟁적으로 영일만 대소동을 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시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료 검토 단계인데도 140억 배를 대유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선동입니다. 200년 뒤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보다도 더 황당합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통계에 의하더라도 유전 발견에 실패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특히 140억 배를 대유전 발견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140억 배를이라고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추켜 세웠던 미국의 액트 지오사는 매출액 면에서는 구멍가게 수준이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회사보다도 경험과 자료가 많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젖히고 왜 이 허접한
회사 하나에 매달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떤 큰 스캔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환상적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니까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편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지금부터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흥분해놓고는 영딴 말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이어서 등장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마치 투기꾼의 모객꾼처럼 말했습니다. 공상에 망상을 보태니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유전을 발견해 놓고 나서 할 이야기를 시추 한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전은 그냥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쏟아낸 일종의 이거는 막말입니다. 만만한 게 삼성전자입니까? 이때부터는 삼류 소설가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초를 칩니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5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은 227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친절하게 해설을 합니다. 바람잡이가 등장한 겁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시추를 해서 유전을 발견한 뒤 계산한 매장량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류 검토 단계니까 이건 완전히 공상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왜 공상을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에게. 안 장관은 이어서 동해 석유가스 상업개발은 2035년으로 전망된다며 2027년에서 2028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유전이 발견된다는 전제로 쓴 공상소설입니다. 장관이 소설 쓰면 됩니까?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조선닷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또 등장합니다. 0일만 가스전의 추정 매장량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확인된 가장 큰 규모의 심해 가스전인 남미 가이아나보다 큰 규모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29년간 사용할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는데 이거는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비교법입니다.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은 희망사항이고 가이아나는 현실입니다. 조선닷컴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다만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탐사자원량 기준이며 가이아나 가스전은 직접 시추공을 뚫은 뒤의 발견 잠재 자원량 기준이란 차이는 있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꿈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걸 하나로 섞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아주 핑크빛 미래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유국 다 됐어요. 한국은 이제 윤석열 장관 기자들 덕분에 산유국이 다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들갑 발표였습니다. 발표 형식이 이미 대유전 발견을 기정사실화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추는 윤 대통령의 예언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열 구멍을 파는데 1조가 들어도 유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래도 나올 때까지 파라고 할 사람입니다. 나올 때까지 파라고 할 사람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사태는 영일만 대소동은 의료 대란의 구조와 같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내질러 놓으니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아무런 근거도 없는 140억 배를 대유전 확실 소동은 귀결점도 같을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를 해친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